어서오세요. 제가 또 따로 보여드릴 게 있어서 불렀어요. 짜잔. 짜잔, 짜잔. 아니요. 이게 이제 저희 엘리치아 가발인데요. 아, 제가 저번에 탈 때는 손이 너무 없어서. 저번으로 절대 안 돼요, 이거 진짜. 네, 이번에는 제가 무려 500만원을 따냈기 때문에 이번에 가발 주문제다. 플렉스 좀 해봤습니다. 아유, 아니에요. 그래도 이제 코스프레 할 때 준비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. 메이크업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다고요. 아유, 제가 또 다 준비를 미리미리 해뒀죠. 네, 팀장님. 저희 그 무기 맡긴 거 얼마나 진행이 되었나요? 무기 같은 경우에는 도착하기 전에 와서 한번 체크해봐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. 어, 저 갈래요, 그러면. 보러 갈래요. 여기가 이제 제가 무기 의뢰를 맡긴 곳인데, 원래 중간과 잡을 때는 안 보여주시거든요? 오늘은 특별히 보여주신다고 하셔서, 저도 처음으로 와보세요. 네, 오늘 처음으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아, 네, 저 그 무기 맡겨놨던 거 보러 왔는데. 와, 너무 예쁘다. 어,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똑같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의뢰하신 대로 요 내구성을 살리기 위해서 안쪽에 뼈대를 넣고요.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에버폼으로 보강을 했고요. 요 부분이 좀 약해서 안쪽에 철사를 넣어서 여러 겹으로 적층으로 쌓아서 조각을 한 거예요. 장인의 냄새가 나네요. 와, 너무 설레요. 너무 기대돼요. 이걸 들고 이제 사진을 찍을 걸 생각하니까. 와, 예뻐. 어,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. 이거는 지금 어떤 과정인 거예요? 이 앞에 부분하고 이 옆에하고 색깔이 달라서요. 색칠할 때 붙지 말라고 마킹, 핑을 해주는 거죠. 아, 테이핑. 아, 근데 저 이렇게 진짜 직접 칠하시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와, 너무 예쁘다. 어, 그러면 이거 완성하는데 얼마 정도 더 걸릴까요? 몇 가지 색깔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다시 연락드리고 그때쯤에 찾으러 올게요. 아, 네. 너무 감사해요. 아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친구야, 내가 꼭 찾으러 올게. 조금만 기다려줘.